3,000원 정도, 3,000원 정도 주고서 배달 떡볶이 시켰던 거 추가했던 건데요. 얼려뒀다가 딱딱해서 전자레인지 한 5분 넘게, 8분 정도 돌리고, 물이 부족하니까 양념 대신에 물 많이 붓고 다시 냄비에 끓여서 오그려졌어요. 왜냐면은 전자레인지 계속 보면 플라스틱이 녹아서 환경으로만 나오고 몸에 안 좋잖아요. 떡볶이 먹으면서 건강 챙기는 것도 또 콜라도 마실 거지만 느끼기는 너무 배고파서 건강 챙겨 먹으려고요.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으려고요. 콜라 얼음 필수. 그리고 떡볶이 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좀 더 팔팔 끓여서 부드러운 떡을 먹을게요. 밀떡 같고 좀 끓여야지 양념도 배고프고 매울 것 같거든요. 지금 물이 많아서 밋밋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많이 팔팔 끓여서 먹겠어요. 삐적삐적해서 이렇게 해주고 됐어요. 떡볶이만 한다. 되게 달고 맛있는데 양념이 너무 달아서 좀 아쉬운데 매콤할 줄 알았는데 약간 매우면서 달아. 달콤한 떡볶이 맛.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 사과 떡볶이 맛 비슷해. 되게 맛있다. 일 안 했는데 되게 맛있는데요. 이거 조금 오래됐는데 옛날에 샀던, 옛날에 아니고 예전에 샀던 얼그레이 밀크티 맞나? 이름이 안 써있네. 제품 이름이 없나? 얼그레이 맞는데 모르겠다. 안 써있어. 노티드 건 것 같아. 잇 그레이 250ml에 190kcal 맞나? 킬로칼로리? 이거 얼음 타서 먹으려고요. 맛있게. 슬래퍼 신고 지금 살이 좀 빠지고 있는데 자꾸 뭘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?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제가 6,500원 썼는데 6,500원 사실 눈치 보여. 빵, 우유, 그냥 라면 딱 이렇게만 샀거든요. 세 개만. 얘한테 너무 과도한 것 같아. 근데 맨날 먹을 거 볼 때 라면만 먹으니까 물리고 질리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빵을 샀어요. 대신에 제가 아끼는 인형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. 그걸 다 내놨어요. 매물을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들이고요.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 작품들이거든요. 그래서 2차금 내고 받으려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. 그게 사정이 안 돼서 제가 인형을 팔 정도면 엄청 자금이 급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쪼들리고 힘들고 후원이라도 받아야 될지 형인데 근데 그럼 또 여러분한테 신뢰가 되는 거고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이고 그냥 결심했어요. 소개는 나중에 해주고 그냥 일단은 인형을 팔자. 그래서 매물 한 5개를 내놨고요. 다 팔리면 2, 30만 원 되지 않을까? 그거 팔아서 핸드폰 값 막 밀린 것도 내고 또 여유가 좀 생기면 쇼핑몰 운영하는 거 자금도 지금 준비 중이라 그것도 마련해가지고 카드값도 다 내고 이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인형을 내놓고 지금 나와서 밥 먹으려고 편의점 가서 6,000원 정도 샀는데 괜히 울컥하네. 마음도 쓸쓸하고 슬프고 외롭고. 근데 남자친구한테 말하면은 또 힘든데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싫고. 그리고 제가 구간 인형을 하나 내놨거든요. 혹시 사가실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구매해주시면 제가 좀 넉넉해서 그래도 재정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.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든가 해야겠다. 사기는 아니에요. 제가 구매한 금액 그대로 판매하는 거니까. 아끼는 인형아 잘 가라. 인형 빠빠. 한번 먹으면 질리긴 하는데 물렸어요 좀 요즘. 근데 먹은 게 없어서 이거라도 먹어야지. 안 나오네. 끓이는 중이 됐다.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리뷰해야지. 연태 우유 생크림 우유로 이렇게 이거 맛 궁금해갖고 사왔는데 배고프기도 하고 라면만 먹으면 물리잖아요. 콜라도 남은 게 있어서 얼음하고 같이 먹어도 딸기 우유도 사왔거든요. 그거 마셔도 돼. 못 먹긴 해. 근데 우유도 사도 괜찮겠지. 연태 만나도 못하고 이걸 보고 끓으면 좀 김치가 없어서 아쉬운데 배고파서 먹는 거 잘 먹겠습니다. 연세 우유 생크림 우유로 케이크
육. 육자. 위에 까놨지만 맛이 궁금해. 근데 아마 평범한 롤케이크겠죠? 생각보다 투명하고 예쁘다. 평범해 보이지만 크림 미쳤다. 되게 맛있어 보여. 빵 진짜 몽글몽글하고 생각보다 조금 느끼한데 생크림 맛. 케이크 생크림 맛. 약간 살짝 느끼한데 물 같은 감도? 농도의 질감? 약간 물 같은데 느끼한데 시트는 되게 맛있고 약간 느끼한 생일 케이크 먹는 맛. 근데 과일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과일이 없어. 근데 되게 가벼운 크림 맛이고 맛있는 생각보다 휘핑크림에 가까운 맛? 생크림보다. 근데 맛있어. 역시 근데 생각보단 되게 맛있다.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. 근데 확실히 비싼 게 이유가 있다고. 여러분 돈 있으면 파리바게트 듣고 사드세요. 양도 훨씬 많고 비싼데 이유가 있다고. 맛도 확실히 이것도 괜찮은데 편의점 치고 되게 맛있는데 진짜 롤케이크 최강자는 파리바게트라 생각하거든요. 먹어본 결과. 여러분 파리바게트 듣고 드세요. 전 조금 남은 콜라 이거 얼음 없이 그냥 마셔야겠어요. 목이 마르네. 맛은 있다. 딸기잼 맛 비슷한 느낌처럼 나는 것 보다 기분 탓. 뜨거워. 사실 조금 느끼하고 물려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. 착각일 수도 있어. 근데 맛은 있다 확실히. 근데 얼음 갖고 귀찮아. 근데 확실히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은 맛이긴 해요.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죠? 근데 배 채우기 딱 좋고 이게 맛있네. 좋아요. 굿. 만족. 예, 이거 좀 약 먹고 잘 먹어. 얼음 탄, 가득 탄 콜라랑 양주잔이죠? 전에 술 먹었던. 그리고 우드카. 이거 먹고 나면 치킨입니다. 양파 소스가 절여져가지고 뜨거워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오래됐거든요? 다 먹어 치우려고 밥을 안 먹었어. 배고픈데 치킨 먹으면 맛있겠죠? 근데 껍데기가 약간 눅눅할 것 같아서 좀 제거하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? 배고파서. 어지러워가지고 오늘 먹겠습니다. 그래도 맛있겠죠?